자, 닭은 날개 부위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윙. 맞아, 뭐. 이렇게 생겼어. 어깨. 아, 팔로 이렇게 설명하신. 아니, 설명이 너무 이해가 쉽다. 날개가 부위에 따라서 윙이랑 봉이 다르구나. 아랫날개, 윗날개 써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랫날개, 윗날개, 윙봉. 아랫날개를 사세요. 봉보다는 윙의 풍미가 있어요. 특히 안주름은 윙이 좋아요. 윙의 장점 뭐냐? 윙에는 뭐가 제일 많아? 콜라겐.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사실은 500g에 8,000원 정도면 구매 가능해요. 진짜요? 다 좋은데 유통기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보통 남은 걸 내가 냉동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냉동을 안 해도 며칠 동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꿀팁이다. 다 어떻게 보거든? 닭보관법. 이건 저방이다. 싱싱할 때 바로 오늘 알려드린 양념을 묻히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틀 동안 닭만 혼자 있게 생겼네? 그럼 이걸 얼려? 근데 얼렸다 녹인 닭은 좀 아깝잖아, 내가 생닭을 사는데. 네, 그럼 맛이 없죠. 그렇지, 너무 아까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해요. 소금을 한 티스푼 정도 넣고 여기다가 우유를 넣어요. 우유? 아, 우유랑? 잡내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꽤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우유 써요. 소금하고 우유면 끝이에요? 네, 끝. 오, 너무 간단한데 이거는? 한 며칠 정도 가능합니까? 저거 전 4~5일까지도 괜찮아요. 안쪽에만 보관하면 돼요. 넣어놓으셨다가 3일 정도 뒤에 드셔도 맛있고 똑같아요. 우유만 잘 닦아내고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맛있는 윙 만들어 드시면 돼요. 저한테 꼭 필요한 팁이에요. 제가 늘 하는 게 뭐예요? 물기를 제거해야죠. 이거 그대로 찜통에다 올리시고 너무 귀찮아도 꼭 하세요. 이렇게. 굳이 물에 닦지 마세요. 어차피 익혀서 튀길 거니까 기분 나쁜 냄새만 잘 흡입하신 다음에 이런 포크로 구멍을 한 개나 두 개만 뚫어주셔도 간이 확실히 배는 게 좋아요. 밖에서 사 먹을 때 안쪽에 짭조름하게 배잖아요. 그냥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운데는 뼈가 없거든요. 그냥 뿡. 하나만 이렇게 뚫어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만? 한 번 정도. 섬세하다. 하나만 이렇게 좀 이 정도만 뚫어도 충분해요. 드셔보시면 찌른 것과 안 찍은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귀찮아도 구멍을 한 번씩 내주세요. 금방이에요. 한 번씩만 찍으시면 돼요. 이거 많다, 야. 야, 많다. 야, 이거. 야, 이러니까 해 먹어야지. 그럼 저 500이면 정말 시큼 먹어요. 근데 저게 8,000원 정도라고요? 500g 정도면 8,000원 내외일 거예요. 좀 더 비싼 데도 있는데. 저 밖에서 사 먹으면 진짜 3~4만 원 되는 돈이야. 집에서 해 먹어야겠다. 지금 저 양념 알려드릴게요. 자, 중요합니다. 밑간이 잘 배워야죠. 양념. 진짜 어렵게 준비한 양념인데. 뭐가 들어갈까? 하징에. 막 향신료 들어가고 뭔가 뭐 외국 소스, 오스타 소스 막 이런 거 들어갈 것 같지 않아? 베젤, 뭐, 타임, 오레가노 뭐. 집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아, 진짜? 다 넣으면 더 미국식이긴 한데 우리 입맛에 맞게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자, 간장. 간장! 설탕. 그리고 케첩. 케첩! 굴소스. 자, 간장, 설탕, 케첩 요거 적으세요. 와, 이거 4개가 끝이에요? 4개면 돼요. 굳이 더 필요 없어요. 아, 너무 간단하다.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 왜 이렇게 뭐가 있어? 그냥 넣으면 돼. 다 하나로? 밥 숟가락 기준으로요? 다 하나로? 하나로. 500g 기준으로 하나하나 하면 충분해요. 더 뭐고 넣고 뺄 필요가 없어요. 일단 소금간. 소금을 3꼬집쯤 넣어주시면 돼요. 500g 기준으로 3꼬집. 하나. 간장. 케첩, 굴소스 하나. 저건 너무 간단한데? 이건 양념이 아니고 우리 집에 냉장고에 다 있잖아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들어가야지. 다진 생강이 필요해요. 다진 생강은 한번 사고 나면 생각보다 고기 요리에 조금씩 넣으면 맛있어요. 생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강은 가능한 넣으세요. 생강은 반 숟갈 정도 넣으면 돼요. 이 정도. 다진 마늘. 넉넉하게. 한 숟가락. 하나. 고춧가루만 넣으면 돼요. 애들 있는 집은 건너뛰어도 돼요. 두 개. 아, 매콤하게. 고춧가루 넣어서 스물쭈물하면. 아우, 맛있겠다. 마지막으로 후추. 후추를 좀 많이 넣으세요.
네, 자, 여. 20바퀴? 꽤 많이 넘네요. 20바퀴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주물러주면 완성입니다. 영롱하다. 그러면 양념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에 재워두시면 돼요. 이게 뭐 랩만 덮어놔도 되고 아니면 뭐 밀폐용기에 넣어놓으셔도 되고 한 3, 40분만 재워도 돼요. 이렇게 하루 두시면 당연히 더 맛있어요. 훨씬 더 맛있어요, 하루. 양념 배지. 자, 약간 숙성이 됐어요. 얼마 시간은 안 됐는데. 자, 양념이 이렇게 잘 돼 있죠? 아직 잘 됐겠다. 이걸 튀김처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그때 필요한 게 감자 전분. 아, 감자 전분. 이게 수북하게 깎지 마. 하나, 둘. 아, 여기다 전분을. 전분을 바로 넣어요, 그냥. 바로 넣어요? 두 개. 튀김 옷은 없어요. 전분이 전부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손 더럽히지 말고 숟가락으로 대충.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대충. 그렇게 해도 되나? 대충에 요 밀가루 덩어리들이 나중에 바삭바삭해져요. 이걸 너무 막 다 막 묻히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허용 가루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전분을 맨 나중에 넣은 이유는 최대한 바삭하라고. 전분을 최 나중에 넣고 최대한 덜 저었어요. 필요한 건 뭐예요? 28cm 후라이팬 하나면 돼요. 나 튀김기 안 하고? 후라이팬 하나. 바닥에 한번 쫙 깔리는데 한 1cm로 깔리는 느낌일 거예요. 약간 튀기듯. 하나. 한두 컵이면 돼요, 한두 컵. 아니, 너무 적지 않아요, 기름이? 기름이 이거밖에 안 들어가. 한꺼번에 넣으면 온도가 뚝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한 180도 이상 올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튀김 젓가락 넣었을 때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럼 넣으면 돼. 자,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와, 진짜 간단하다. 늦게 한 번에 그냥 망설임 없이 넣으세요. 기름 180도 되면 다 넣으세요. 그럼 기름 온도가 뚝 떨어져요. 중불 이하로 낮추세요. 중약불. 이렇게 해서 몇 분? 8분요. 붙지만 않게 떨어뜨리기만 넣으면 돼요. 와, 맛있겠다. 됐어.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혹시 타는가 뒤적뒤적 1분에 한 번씩 뒤집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하나도 안 탔죠? 그냥 기름을 자작자작하게 넣고 튀기면 맛있지. 잘 캐러멜라이징된 부분들이 그 아, 사먹는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야, 됐네요. 8분. 8분 만에. 아, 이번엔 색깔 딱 좋아. 이야, 진짜 끝도 없이 나오네. 계속 나오네. 야, 날개 몇 개 나오는 거야. 좋아. 8,000원에 가성비가 너무 좋다. 저게 저 8,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뭐야? 느낌이 체인점 느낌이야. 근데 비주얼이 완전 밖에서 사 먹는 그 맞아 맞아. 아, 이건 맥주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우, 맛있겠다. 야, 저 입안에다 저렇게 갈라 먹는 거야. 야. 야. 아, 저렇게 먹어야 돼. 방송에서는 왜? 빨고 렛츠고! 간단해서 맥주 먹기 진짜 좋아요. 아, 이거 처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옆으로 가로, 세로 막 다 들어가. 저 누굴 보는 거예요? 허공을 보고 있어요. 이야... 저 눈빛 좀 봐, 저 눈빛. 야, 빨고 렛츠고 제대로 보네. 여기다가 또 질릴만 하면은 뭘... 반만 먹고 반은 또 마요네즈 찍어 먹고 핫소스 막 이런 거 찍어 먹고 있어요. 믹스. 핫소스에 마요네즈 핫소스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이야. 소스 좋겠다. 아, 예술이다. 와. 와. 아, 너무 맛있게 잘 드신다, 그리고. 여러분, 나 미국인지 한국인지 알 수 없어.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 아니, 맥, 아우, 맥주 하나 오픈해. 나머, 야, 두 개 남았어. 순식간에 다 먹어, 이거는. 8,000원에 저 양이 가성비가. 가성비 좋고,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좋아요. 이거 대박 날 것 같아.